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점점 더워지는 날씨, 그래서 멤버분들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시원한 콘텐츠 준비했습니다. 콘텐츠 이름은 잉여맨의 안 보고 물건 파는데 웃으며 후룸라이더 타는 게임. 와! 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자, 오늘 무더운 날씨 때문에 시원하게 입고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늑대야, 너 옷이 왜 이래? 아, 이거요. 이거 제가 그 마리 거 뺏어 입었어요. 어쩐지 내 게 없더라고. 너 그럼 경찰서 끌려가. 괜찮아요. 이거 찍고 가면 되죠. 자, 어쨌든 네. 오늘 이기면 안 보고 물건 파는데 웃으면 후룸라이더 타는 게임. 자, 웃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후룸라이더를 타고 네. 물 속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오, 너무 높은데? 그래, 좀 무서운데.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물건 바라볼 사람은 리아. 와! 자, 팔면 되나요? 네, 리아가 판매할 물건이 아래에 올라왔습니다. 리아님, 판매해 주세요. 네. 자, 벌써 사고 싶으시죠? 네. 네. 아, 이 물건은 아니요? 제가 어떻게 쓰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저는 이걸 학교 갈 때 네. 매일 이걸 들고 같이 가요. 이걸요? 그럴 만해. 아, 밥 먹을 때도 항상 같이 있고 화장실 갈 때도 항상 쓰고. 화장실 갈 때는 어떻게 쓰는데요? 화장실 갈 때는 이제 이게 약간 이게 블루투스 음악 기능도 있거든요. 그럴 만해, 충분해. 아,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지금 사고 싶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단돈 5,000원에 제가 팔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네네. 아, 그럼 최근에 또 사용을 하셨던 건가요? 아, 이거요? 네. 아이고, 당연히 어제도 썼죠. 어제도 제가 네. 이제 이거 네, 네. 자면서 이게 이 블루투스 음악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로 네. 비 오는 소리 ASMR 하면서 네. 그러고 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 저는 이런 거 약간 느낌 있는 약간 뮤지션 분들한테 제가 아마 선물을 드리고 싶어. 누구야? 연예인 누구? 누가 웃었다? 연예인 누구? 뮤지션. 아, 저는 약간 그 네. 이거 약간 나락 뮤지션 같은데. 아, 나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요? 저는 요즘 그 핫한 그 맨스티어. 맨스티어요? 그분들에게 선물 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멘토님들한테. 맨날 올리죠, 아, 올리겠네. 올릴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여러분들도 살 수 있다니까요. 5,000원인데 사실 분 계세요? 아니, 그러면 리안님께서 쓰시던 걸 판매하는 건가요? 아니죠. 새 상품 바로 가서 아, 제가 택배로. 메리트가 없는데. 그럼 제 거는 10,000원에 팔아드릴게요. 그거 나쁘지 않은데? 사요. 마리아, 이거 산다고? 사서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블루투스로 써야죠. 귀에다 대고. 이걸요? 저분 웃었어요. 아, 내보내요. 더러운데? 왜 웃어요? 아니, 40분 계세요 지금? 절찬 네. 판매 중인데. 안 사요. 안 살래요. 안 산다고 사요. 살만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댕댕님이 사신다고 하네요. 저 팔았습니다. 자, 그럼 리아님이 판매한 제품 아래서 보시겠어요? 아, 근데 평소에 막 귀에다 꽂고 그런다는 거지? 이걸 귀에다 꽂는다고? 최근에도 이걸 사용하셨다고. 여기서 음악이 나오면은 야, 이거 좀 신기하긴 하네. 근데 괜찮은데요? 여기서 음악이 나오면 음악이 나오면 괜찮은데? 음악을?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물건 판매할 사람 담미호님 나와주세요. 맨스티어가 물고 다니는 공갈이라니. 담미호님은 어떤 물건을 팔게 될지 정말 기대가 드는데요. 바로 이 물건입니다. 어? 오아 평소에 많이 쓰실 것 같아. 자, 담미호님 이 물건을 판매해주세요. 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판다면 푸바오, 물건 판다면 왕판다 담미호입니다. 오늘 제가 판매해본 물건은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유행 물건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 이거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 이걸 사용해서 쇼츠나 틱톡 릴스 찍는 거 아주 유행입니다. 이거 단돈 5만 원. 이거를 단돈 5만 원인데 세일해서 3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담미호님도 자주 사용하시나요? 아,
저 이거 맨날 사용하죠. 오. 담요는 집에 몇 개나 가지고 있나요? 이거 저 세 개 가지고 있어요. 세 개. 세 개. 네, 이거 약간 정신용, 전용용. 아니 근데 잠깐만요. 약간 본인을 좀 상대하시나 봐요. 이거 약간 프리미엄인데 5만 원이면? 그러니까요. 약간 유기농을 좋아하시나 봐요. 유기농 좋아하시나 보다. 그럼요. 이거 유기농이라서 초등학생 사이에 인기가 있지만 사실 원래는 부모님들이 네. 정말 좋아하세요. 이걸요? 아~ 네. 근데 자주 드세요? 유기농이라고 하셨죠? 아, 정말 좋아하세요. 아~ 부모님이 이걸. 아 이거. 고마리 웃었다. 고마리 웃었다. 저희 어머니 매일 드시고요. 유기농이라 너무 건강한 아~ 재료. 아 그럼 어버이날 때 이걸 드실 건가 보네요? 어 그럼요. 이거 무조건 먹어야죠. 조카 오거든요. 조카랑 같이 먹을 거예요. 조카도 주고. 와이거끝쳐봐. 어? 저 그러면 뭐 어울리는 음식 조합을 몰라서 그러는데 이건 뭐랑 먹었을 때 제일 맛있나요? 이거는 김치에 싸서 먹으면 아주 쌈밥처럼 맛있고요. 외국식으로 즐기고 싶으면은 크림 같은 거 그런 거 뿌려 먹으면 아주 좋죠.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요? 근데 살면서 처음 보긴 해요. 아 진짜요? 아 그 이거 그리고 초등학생 네. 때 인기지만 직장 네. 상사한테 선물로도 인기예요. 아, 이거 진짜요? 선물해주면 너무 좋아서 매일 먹을 듯? 저 그거 여민님 드릴래요. 저도 여민님한테 좀 선물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 나 괜찮아 효도 상품이고 이거 먹으면 효도까지는 아닌데 유기농이라 괜찮습니다. 이거 먹으면은 네. 아 김이한테 진짜 적극 추천. 넌 좀 많이 먹어야 돼. 아니 리안님이 자주 드셔도 대박이긴 해요. 김이야 매일매일 먹어야 돼. 내가 볼 때 그래야 너 인간 돼. 매일먹을 먹으라는 의미로 한번 던져드리겠습니다. 야 그러면 담요는 이제 저녁 밥상에 이제 부모님과 같이 드시잖아요. 네 가끔 먹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것과 같이 곁들여서 드시나요? 네. 오. 같이 곁들여 먹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게 한 조각이 남았다. 그러면 부모님께 양보하실 건가요? 조각이요? 네, 한 조각이요. 예. 이거 사실 저보다 부모님이 더 좋아하세요. 아이고 담요님 뭐일 것 같아요? 대충 네. 먹는 거인 거 알고 계셨는데. 뭐 이상한 거 같은데. 담요님 너무해. 자 보시죠. 유기농에다가 응답을. 먹을 거랬으니까 약간 건강식품? 너무해. 미호님 어머님께서 이거를 쳐도 드시나? 미호님 어머님이시면 이 영상을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절대 보지 마 엄마. 시청 금지. 멍. 자, 고마리 나오세요. 고마리님의 팔 물건.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와. 자, 여러분 이건 사실 저밖에 못 쓰는 건데 팔려줘. 그래요? 저 저밖에 못 쓰거든요. 자, 이 물건. 고마리님 전용이었어요? 제 전용입니다. 네, 공공장소보다는 공원 같은 곳에서 다 같이 갖고 놀기 좋은 거거든요. 공원에서 이걸 갖고 놀기 좋다. 다 같이 가지고 놀기 좋다고요? 아, 그럼요. 식으로 가지고 놀는 게 좋아. 저 질문해도 될까요? 최근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가지고 놀으셨나요? 아, 사실은 최근에는? 제가 이거 제 일장품이거든요. 이거를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오른손을 들고 있거든요. 진짜요? 아 이걸요? 이걸? 날아가야지. 네네네. 날아가야지. 이거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좋은 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 그럼 그러면은 건강한 건가 보다. 약간 지압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예 지압보다는 이제 뽀대. 말랑이 느낌? 아니 뽀대. 아 그러니까 옆에 이제 장식용. 장식용이죠. 그러니까 패션이네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맞습니다. 이제 이거를 왼손에도 항상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아 이거를 맞아요. 들고 다닌다. 머리 쓸 수도 있고 저기 맬 수도 있고. 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지금 살 의향이 있는데 가격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아 가격이요? 이게 원래는 네. 한 8만원 정도 하는데. 8만원이요? 8만원이요? 되게 저렴하네요. 저렴하다. 되게 저렴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아 하나밖에 없어? 이거 사시면 착용하고 네. 있는 저도 찾아갑니다.
8만원에 고마리까지 얻을 수 있어요. 아 이거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요? 정확히? 정확히는 네. 일단 제가 아니 막 귀엽다던가 이쁘다던가 아니요 귀엽고 이쁘진 않고 네네 간지 안다면서요 뽀드 안다면서요 허스키같이 매력적이고 터프하게 생겼습니다 터프하게 생겼다 네네 약간 스컬스컬인가 보네요 아 스컬스컬하고 이제 이것만 있으면 주변에서 와 어디서 샀어요? 같이 놀아도 되나요? 그래서, 라고 물어보면 당신도 인싸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만약에 네. 그걸 만약에 네. 이 물건을 이제 다른 사람이 빌려달라고 해요. 아, 네. 하루만 가지고 놀고 돌려주겠다고. 그럼 빌려주시나요? 가치가 떨어지죠. 안 됩니다. 아~ 상품 가치가 아 쓰면 쓸수록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군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아껴서 쓰셔야 됩니다. 아 좀 높은 단점인데 이거 사도 되는 걸까나? 너무 단점인데 그거? 아 그래서 아껴서 써야 돼서 눈으로만 보시게 눈으로만 봐야 된다. 아 근데 좀 부담돼요. 얘네 얼마나 쓰였을까요? 부담이 된가요? 아니 좀 부담돼요. 이거 약간 좀 처치 곤란일 것 같아요. 사면. 이거 근데 어디서 구하셨어요? 고바리님은? 이건 저는 저희 가문 대대로 내려왔습니다. 가문 대대로 이겼다. 나왔는데. 어 그럼 이게 몇 년산이죠? 이게 한 5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52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고발이 한번 어떤 물건일 것 같아요? 고발이님의 가보는 이 수준이야. 내가 고발이님의 가보? 50년 지금도 마린님 오른손에 잡혀있니? 고마린님 평등하게 들고 다니는 아이템 승훈아 쓰담쓰담 너무 재밌었네 댕댕이 나오세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물건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이 물건에 대해 질문할 타임을 한 번 딱 드리겠습니다 이거의 재질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거의 재질은 약간 여러분 옛날에 말랑이라고 아시죠? 액체 슬라임 네네네. 네. 그런 느낌의 질감이다. 아주 말랑말랑하고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해요. 변형까지 가능하다고? 아니 말랑말랑하다 하셨는데 그럼 손으로 만지시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이거? 아 전 지금도 만지고 있죠. 아니요. 저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이거 몇 살까지 쓰셨어요? 저는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26살까지 6살까지 쓰고 있죠. 이게 그러면은 계속 한 살 때부터 쭉 이것만 입으신 건가요? 입었다고요? 네. 아, 네. 네. 뭐 입진 않는데 그냥 관상용으로 만지고 있죠. 비비는 용도로. 오. 네? 더러워요. 아. 오, 그 발언. 더러워요. 당신도 나락이 갈 수 있습니다. 네. 왜? 이미 나락한 것 같은데요? 이미 갔네요. 아니, 댕댕이님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꽤 더러운 분이었네요. 입을 수 있고 말랑말랑하고 냄새가 좋은 기저귀. 기저귀. 야 나오세요 마지막 분 주인대 분. 그 지금도 만지고 계시다고 하셨었는데. 지금 얼굴을 비비고 있어요. 주인대 님. 주인대 님. 이 물건을 팔아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네 이거. 질문 바로 드려도 되나요? 아 예예 말씀하시죠. 자선 사업가인가요? 아, 당신? 제가요? 네. 예, 아, 뭐, 자선사업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이제 다른 분들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특가에 보실 수 있죠. 특가. 얼마? 얼만데요, 얼만데요? 한 500원? 이야. 아, 근데 그 정도 되긴 해. 질문했어요. 이거 집에서 쓴다면 어떻게 써요, 이거? 아마 쓸 이제. 쓸 때가 있어요? 아마 이제 잘 때, 이제 뭐, 껴안고 잔다든가? 오. 아니, 뭐. 목욕할 때 그냥 이제 뭐 이걸 예? 틀어 놓는다든가 이걸 아 틀어 놓는다고 그렇죠 뭐 소리도 나오거든요 이 녀석이 어떤 식으로 틀어 놓죠 음악이 제대로 되나요 네네 음악도 제대로 돼요 무슨 소리가 나요 아 네? 아니 뭐 노랫소리도 노랫소리가 나요 노랫소리가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아 이거를 또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힘들었지만 한번 해볼게요 네 I can't bear it be you be 아, 이런 소리 이런 노래야 네 우와 와, 또 약간 다른 기능도 없나요? 그리고 이 녀석을 이용해서 제가 요즘 운동 헬스를 좋아하는데 이 녀석으로 운동을 할 수도 네.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운동하죠? 어떤 운동식으로? 뭐 이거를 자꾸 이제 위아래로 이제 네? 푸시업을 한다든가, 예, 그거를 이제 3대 친다고 그러죠. 아 이거를 든다, 들어서 네, 바벨인가요 이 녀석이? 네, 바벨 비슷한 거죠. 이제 아령 같은 걸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500원이면 너무 싼 거 아니야? 맞아, 너무 싸고요. 아
좀 가격을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지금 네. 너무 싸게 파세요. 좀 미안해요 지금. 네. 어 그래요? 그 정도라면 뭐 한 3만 원 정도 어떠세요? 3만 원. 아, 3만 원? 아 3만 원 좋은데요. 딱 치킨 한 마리 갑으로다가 그냥. 어. 3만 원 정도면 근데, 여러분들도. 근데 이게 배달 시키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요? 네. 아 배달이 이제 돼요? 좀 힘들고요. 아. 직접 찾아가셔야 돼요. 아 지금 찾아가야 돼? 아 안 살래요. 안 살래요. 그럼, 네. 그럼 안 살래요. 너무 멀어요. 저는, 저는 살래요. 네? 어, 인형... 사랑해요. 저 뭐 잘 때 끌어놓고 자거나 네? 목욕할 때 틀어놓거나. 아~ 이겨면 이 녀석은 이제 아침 방금 올라왔는데 아침과 밤에 다릅니다. 짐승이야? 아침에는 푸바오지만 어. 밤에는 불곰이에요. 어... 저 살래요. 저 살래요. 네? 이거는 그리고 이 녀석들은 이제 그 이제 부모님에게 선물해드리기 정말 좋아요. 네? 어, 안 될 것 안 같은데 저희 부모님 싫어하실 때. 네, 부모님들도 이제 쉽지 않아요. 이거 어버이날 선물 때 준다. 아, 저 어, 어버이날 저... 때 이제 부모님에게 선물 드리면 이제 좋아하십니다. 아,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이걸 끌어안고 잔다는 건데? 예, 끌어안고 죽을 수도 있고 어, 이제 뭐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운동을 하실 때 노래를 틀어도 되고 저희 부모님도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자 상품으로 또 인기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얼마? 얼마에 파실 거예요? 딱 말해주세요. 아, 일단은 네. 그러면 책정 가격 25,000원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고마리님. 또 리미티드 오. 에디션이거든. 이게 전 세계 한 개밖에 없어요. 고마리님이 사신다고 하시네요. 네, 고마리님 우리 3만 원에 가져가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저 이제 바로 되나요? 네, 봐주세요. 야! 왜 또 나야? 왜 또 나야? 야이 500원아! 아 이런 말은 없었잖아! 낮에는 푸바오, 밤에는 불곰? 어? 자, 어쨌든 잉여맨의 안 보고 불곰 파는데 웃으면 후룰라이더 타는 게임! 오늘 시원하게 즐겨봤고요. 웃었더니 더위가 날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잘 올라가라! 나도 알려줘! 안녕히 계세요! 안녕!